건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서요. 미수관 근처 부지도 엄청 사들인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 제안 거절한 겁니까? 20억 상환해주겠다는. 식당 주인과 손님이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식사마저 하시죠. 식사 끝났습니다. 뭐 이 정도면 계산도 끝난 것 같고. 그 얄팍한 직업 정신 내세우면서 대답 회피하지 마시고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진마. 내가 웬만하면 팁 많이 주는 손님하고는 척을 안 지는 스타일인데.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김달리랑 내 문제에 관심 꺼. 언제부터 세기 같은 대기업이 코딱지만한 회사에 관심이 많았지?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무슨 오지랖이야. 그리고 아직 나한테 보고도 안 된 건설 쪽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한 거야? 사실이면 어쩔 건데.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이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야? 일종의 경고야. 경고? 알량하게 20억 박아두고 미술관에 대해 어떤 그림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꿈깨. 네 생각대로 절대 안 될 거니까. 내가 20억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수채화를 그리던 초상화를 그리던 벽에다 똥칠을 하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헤어진 여자 꽁무니도 그만 쳐다보고! 자식이. 오빠 그만해. 진 선생님도 그만하세요. 내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면 단돈 몇 푼이라도 이자 쳐준다고 할 때 손 터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갑자기 구미가 확 땡기네.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상대 쪽에서 흥분을 하면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셔. 잔돈 잘 챙겨가시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떤 꿍꿍인지 모르겠어? 저렇게 사람 좋은 척 허허실실 대다 미술관이 가장 힘들 때를 노릴 거야. 채권 다닌 걸 내세워서 소송 걸고 경매 붙이고 그러다 헐값에 미술관을 차지하겠지. 건설사고 주변 땅이고 뭐고 이런 거 다 그러기 위한 포석이라니까. 설마 그럴 리가. 그러니까 급하다고 아무 손이나 잡는 게 아니야. 아까 일은 죄송했어요. 김달리 씨가 왜? 그야 김달리 씨도 내가 쌍스럽고 천박하다고 생각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저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요. 돌아버리겠네. 네? 이봐요, 김달리 씨. 내가 10살 때부터 음식 나르고 술심부름하면서 어떤 인간들을 겪었는지 알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하지. 그건 개에 대한 모욕이야.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까 장태진? 그거는 물에 치개도 안 들어. 맘에 둘 것도 없다고. 근데 그 자식 감싼다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나와서 기다리다가 대신 사과하는 거? 그건 무례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는 진 선생님은요?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명? 전화는 왜 안 받으신 건데요? 변명을 해야 할 정도로 내가 구린 짓이라도 했단 뜻인가? 부동산이며 건설회사며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형이 어디 땅을 샀다더라.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난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어. 내 돈 20억만 회수하면 미술관에서 언제든 손 턴다고. 정 못 믿겠으면 당장 20억 갖고 오면 되잖아. 장태진한테 부탁해봐. 당장 품에 안기면 20억이 아니라 200억도 내줄 기세던데. 나쁜 자식. 그만하지.
더 하면 나 실수할 것 같은데. 그대에게 이 사랑을 줄게요. 내 맘이 정해진 그대뿐이라서 이젠 난 그대 없으면 안 돼. 이상하다뇨?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금융권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고. 아저씨, 나 좀 살려주라. 응?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 은행 건부터 해결하자. 응? 근거도 없는 폐업 소문이며. 아, 뭐 어쩌라고 있어? 돈 될 만한 거 싹 다 들어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질 훈훈하는 기사들이며 억지 스캔들까지. 모텔에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굽니까? 함께 있던 남자도 다쳤습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마치 정말로 미술관이 폐업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왜 미술관이 폐업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개발이 쉬워지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하던데. 발표만 남았지 사업자 선정도 다 끝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지시를 내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마도 안상태 의원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할 거예요. 한때 청송가 연말 파티에 초대받아야 우리나라 진짜 상류층이라고 인정받았다면서요. 그쪽 바닥 사람들을 잘 생각해봐요.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 정계, 재계, 언론, 법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 그러나 절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머리는 있는 자. 내가 뭐 해줄까? 은행 빚 해결해줄까? 너 이렇게 만든 자식 잡히기만 하면 다신 햇빛 못 보게도 할 수 있어. 말만 해. 폐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면 단돈 몇 푼이라도 이자 쳐준다고 할 때 손 트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 방에서 찾고 있던 게 뭐죠? 뭐? 관장실 옥탑방, 그리고 제 짐작이 맞다면 이사 가기 전지까지. 뭘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현직 형사 집이에요. CCTV에 족적의 목격자까지. 증거가 없어서 정지 온 게 아니야.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구경 한번 해봤어. 청송가 따님은 어떤 집에서 사는지 궁금해서. 안 돼? 그럼 신고해. 신고하라면 못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라고. 나는 갑택침입 정도로 집행유예 받으면 돼. 근데 청송가는 어떻게 될까? 명문가의 마약 스캔들이라 좀 식상한가? 발견했나 보네. 나공주 너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넌 네가 나랑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아니? 네가 내가 될 수 있었고 내가 네가 될 수 있었어. 너나 나나 그냥 인형 뽑기 기계 안 인형이었을 뿐이라고. 김시영한테 물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 나공주 씨! 성동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함께 가주셔야겠는데요.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 저 원타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이런 게 미술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할리 씨, 우산도 없이 여기서 뭐해요?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연락을 하지. 외근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잠시만 이러고 있을게요. 벌써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 퇴근하면은 금방 보는데 뭐 고사를 못 참고 이렇게 빗속을 뛰어와가지고 회사 앞에서 안기면은 그것도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잖아.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두려웠어요. 진 선생님 생각이 났고 정신 차려보니 회사 앞이더라고요. 진 선생님께 양해 구할 일도 있고 어쩌면 진 선생님께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기억해요? 미술관 지킬 수 있게 내가 도와준다고 했던 말? 제가 미술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하지. 내가 도와주면 모를까. 나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돈에 관해서는 절대 신소리 안 하는. 양해 구해봐요. 장관, 국회의원, 다들 돈에 관심 없는 척 고상들을 떠시다니. 퀵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지 말고 여비서가 직접 김달리 씨한테 전해. 김달리 씨 손에다가 직접. 정말 꼭 이러셔야겠어요? 회장님이랑 본부장님 생각은 안 하세요? 법무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일에 정말 사활을 거셨던데. 지금까지 들인 돈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돈돈의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예. 그래요. 뭐 김달리 씨랑 어쩌다가 그렇고 그렇 사이가 된지 모르겠지만 김달리 씨 하나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김달리 씨 때문에 이러는 거 같아? 아니면요? 내가 돈 냄새 엄청 잘 맡는 거 알지? 근데 여기에서는 돈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와. 그것도 엄청 지독한. 이거는 우리 아버지랑 형 그리고 우리 돈돈을 지키기 위한 일이야. 국토위 소속 안상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7년째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상태 의원은 서울시 남서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개발론자입니다. 안 의원은 주택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서구 그린벨트 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추잡한 명분일 뿐입니다. 망할 놈 기자들이 어찌나 따라붙던지. 의원님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근데 대체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제와 꼬리 자르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처음 계획했던 대로 미술관 폐업시키고 김시영한테 넘겼으면 깔끔했잖아. 어째 김낙천 죽은 뒤로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 그래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잘래요? 네? 아니, 뭐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번처럼 집주인인 나는 TV 있는 거실에서 자고 달리 씨는 제 침대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정말이에요. 나 아무 짓도 안 해요. 달리 씨한테 손끝 하나 안 댈 테니까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진 선생님 집에서 자요? 예? 왜 손끝 하나 안 대실 건데요? 예? 그쪽으로 좀 보수적인 편이신가 봐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서두를 거 없죠. 진 선생님 마음 편해지고 준비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준비 안 됐대? 나 완전 준비됐는데? 그 몸과 마음 그냥 다 편한데? 기다릴 거 없다고요. 차키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두 사람 동거해?